말씀하신 자료 찾아봤습니다. 그 양미임이라는 가수 당시엔 상당히 유명했던 가수인데요. 그 대마초 파동 때문에 얼마 못 갔지만요. 대마초요? 네. 뭐 그 사건 아니었으면 그 티나정 선생님 대신에 가수왕을 탈 수도 있었답니다. 제가 무슨 일로 두 사람을 불렀는지 알 겁니다. 회사에서 그동안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끝났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회사 팬클럽 회원들한테 두 사람이 녹음한 곡을 들려주고 모니터한 결과도 포함돼 있어요. 언제 그걸 보내줄... 오빠 그러니까요. 최종적으로 판을 내기로 결정난 게 누구예요? 선아 씨. 선아 씨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결론이에요. 다음에 다시 기회를 보죠. 오빠, 그러면 제가 뽑힌 거예요? 제가 결정 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실장님, 하나만 더 기회 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실장님 실망 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얘기 끝났어요. 그만 나가 보세요. 실장님. 결국 이러려고 날 회사로 불러들였나요? 언니는 언니대로 이용하고 난 나대로 고생시키고 이런 게 실장님 목적이에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야,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 몰라? 어? 너도 그만 나가봐. 네 오빠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빨리 나와. 뭐해. 나와. 이제부터 야자 쓸까? 그러지 뭐. 그럼 내일 하면 불러줘. 세나야 하고 불러줘. 세나야 더 크게. 세나야 더 크게. 세나야 더 크게. 김세나. 회사에서 내일은 불러주는 사람 있으니까 좋다. 무슨 일 있었어? 얘기해봐. 오빠 내 엄마 아빠는 누굴까? 왜 날 낳았을까? 세상은 참 불공평해. 모든 걸 가진 사람들 나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내일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알아도 고아 김세나, 사고뭉치 김세나,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 엄마 아빠 사람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 나 안 태어나도 되잖아. 아, 도대체 이놈 기집애 어딜 간 거야? 이세나
설마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이상한 생각? 너무 실망해서 가수 되는 거 포기하고 또 옛날처럼. 아이고 아이고 포기 안 해. 걔가 얼마나 독종인데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하냐. 좀 만나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볼일 끝나는 대로 와요. 마시는 거야 어때? 그만 들어가. 너무 취했어. 오빠, 오빠 그럼 작별 인사로 내일 한 번만 불러줘. 응? 저기 응? 언니가 불러줄게. 어? 언니가 밤 셀 때까지 불러주면 될 거 아니야. 김선아, 우리 들어가자. 김선아, 아유 안 들어가면 오빠. 죽는다. 아유 정말 이놈 기침해서. 아유. 정말 못 살아. 고마워요. 데려다줘서. 세나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걱정 많이 되죠? 저 오늘 못 들어갈지도 몰라요.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나 빅토리 때려칠 거야. 세나야. 치사하고 들어와서 때려친다. 야.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때려쳐? 연수가 너 빅토리 집어넣으려고 실장님 동생까지 떠맡아가면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그 나 때문이야? 솔직히 말해봐. 그 나 때문이야? 난 핑계고 사실은 언니 자신을 위해서 아니야? 언니 거기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실장님을 꼬실 수 있었겠어? 야 그만해. 불쌍하다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내가 왜 불쌍해? 나 안 불쌍해. 나 가수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세나야 이러지 마. 이번만 안 된 거지. 좀 더 기다리면 더 잘 돼. 됐어. 세나 얘기는 너무 마음에 두지 마. 화나니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드는 거야. 어? 세나 말이 맞는지도 몰라. 연수야. 세나 위해서 실장님 댁으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해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 왜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 연습하고 배운 거 절대로 헛것 아니야. 우리 세나 또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도망 못 가게 잘 감시하고 있을게. 안 들어오고 여기서 뭐해요? 내가 세나 씨 데려다 주러 갔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술 한잔 하고 가. 들어가요. 아 먼저 일어날게. 왜 이렇게 안절부절이야? 네가 그러면 연수 씨가 불편해. 형 이러는 게 연수 씨도 불편해할 것 같잖아. 제가 호칭 좀 바꾸지 그래.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연수 씨 좀 그렇지 않네? 누나라고 불러. 불러봐. 지금. 이민철입니다. 미안한데 나 먼저 가야 되겠는데요? 실장님. 누나 잘 모시고 들어가. 선물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그만 가죠.
저기요! 양미미란 가수 아시죠? 네? 뮤즈의 새로운 사장이 바로 그분입니다. 뭐야? 양미미 씨하고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일과 뮤즈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관련 있는 것 같아서요. 무슨 일입니까? 뭐 별거 아니다. 그 여자가 감정이 있었다면 뭐 옛날에 티나 정한테 가수 한 뺏긴 게 좀 억울해서 그렇겠지 뭐. 그것뿐입니까? 양미미가 사장이라면 오히려 잘 됐구만. 그 뭐 노래밖에 모르는 여자가 경영 알겠어? 들어가겠습니다. 세나야. 그러지 말고 회사 나가. 안 나간다니까. 이럴 때일수록 나가야지. 자꾸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또 기회가 오지. 됐다니까. 내가 일단 연습실로 갈게. 나 실망시키지 마. 야, 선재, 가 생각해봤어? 아니요, 아직. 빨리 정해야지. 예. 이것 때문에 뵙자고 했습니다. 선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사진대로라면 선재는 이영준 씨의 아들이어야겠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는 남의 핏줄을 평생 당신 자식으로 키우실 만큼 따뜻한 분이 아니에요. 친자식도 성에 앉히면 눈길 한번 안 주시는 분인데. 그럼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도 남편을 배신하고 몰래 아버지를 만나신 건가요? 그건... 두 분 사랑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운도 좋으세요. 두 분 다 비슷한 시기에 혼자가 되셨으니 말입니다. 나 선재군이 제로라는 거 알아요. 선재군도 알겠지만 빅토리에서는 음반을 낼 수가 없어요. 빅토리 둘째 아들이 제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그동안 제로를 찾기 위해서 빅토리에서 벌렸던 모든 일들 다 쇼가 될 테니까.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빅토리가 아닌 다른 데서 음악 하고 싶으면은 날 찾아와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그 여자가 뮤즈 사장이 하는 걸 몰랐다고? 어, 오늘 명함 보고 알았어. 그럼 둘이 만난 이유가 뭐야? 그분은 어머니 오래된 친구셔. 친구? 그 여자가 뭐 다른 얘기는 안 하대, 어머니에 대해서. 무슨 얘기? 내가 할 얘기는 아니야. 궁금하면 나중에 어머니한테 물어봐. 무엇보다 네가 뮤즈 사장 만나고 다니는 거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니? 다른 뜻이라니? 거기서 제로 음반을 내보겠다구나.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너 지금 어떻게든 나한테 한 방 먹이고 싶잖아. 경고해두는데 네 감정 문제 따위로 빅토리에 피해주는 일 생기면 그땐 내가 용서 못해. 형, 그분 내가 제로인 거 알고 있었어. 물론 난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 일 때문에 형이랑 오해 생길까봐 미리 말해두는 거야. 나 갈게. 잠깐만. 그쪽에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면 이쯤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다. 제로 문제 내가 알아서 처리해도 상관없겠지. 더 이상 빅토리 피해주고 싶지 않은 게 네 진심이라면 말이야. 오정훈 씨 부탁해요. 그러기엔 난 너무 부족한데 무책임해도 말로 널 가질 수 있을까.
전에 널 보내야 할 텐데 오랜 시간에 지친 너를 보면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 마음으로 와요. 항상 내 곁에 있어준 넌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나의 사랑이니까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내가 널 지켜줄 거라는 바보 같은 믿음만 없다면 세나야. 세나야. 나 절대로 회사를 안 돌아가. 오빠 기다릴까봐 바쁘냐. 아, 좋다. 오늘 하루만 특별히 봐줄게. 배고프지? 뭐 먹을까? 나 속 쓰려. 뜨거운 국물이나 먹을래. 나? 여자들은 참 특이한 습성이 있어. 어떤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면 그 남자한테 마음이 없으면서도 뭔가 자꾸 여지를 남기는 행동을 하지. 그 남자가 자기를 떠날 수 없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 알아들었으면 다행이고. 내 팀장한테 전해줘요. 다음 주에 매장에서 쇼케이스 차려요. 우리 오빠한테 이런 걸 준 의도가 뭐야? 솔직히 나 요즘 선생님이 좀 좋아지려고 그랬는데 정말 실망이야. 뭐가 실망인데?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남자 꼬셔서 팔자 고쳐볼 생각 절대 없다며. 그렇지.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 애를 썼겠지. 내가 충고하겠는데 알아서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야. 넌 다른 사람한테 오빠를 뺏길까봐 무섭니? 그런 말은 뺏을 만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소리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한테 이럴 필요도 없잖아. 그만하자. 나 너 이런 얘기할 기분 아니야. 나도 이런 얘기 다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마. 제로, 가면을 벗다? 유명 사이버 가수 제로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다. 빅토리 발표에 따르면 제로는 대중가요 작곡가. 오정은 싫어할까? 선생님이 진짜 제로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왜 저를 모른 척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지 알면서. 몰랐어? 그래서 너한테 특별히 잘해주셨잖아. 그럼 오빠는 벌써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나도 이번에 알았어. 세나는 좋겠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네 선생님이잖아. 너 그래도 가수 포기할 거야? 선생님! 세나 씨 걱정은 말아요. 다시 기운 찾았으니까요. 선재. 고마워요. 세나 곁에 선재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연수.
사장님께서요 저보고 기자회견을 하락하시거든요. 기자회견이요? 어 그래. 그 제로 인터뷰 해보겠다는 데가 하도 많아서 한 자리 모아놓고 저 해치우는 것이 욕을 안 먹는 방법이다 싶다. 죄송하지만 두 분 자리 좀 피해주시겠습니까? 현재로선 제로의 음반 발매는 불가능합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발표는 왜 했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왔습니다. 여보! 너 바른 대로 말해! 네가 진짜 민철이가 찾던 그 가수야! 나가! 이 집에서 당겨라! 여보... 네가 내 뒤통수를 쳐! 절 좀 이해해 주세요. 저 그냥... 이런 대언망덕한 놈! 올라가! 올라가 있어! 이건 뭔가 잘못했어. 나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다른 이름 뒤에서 숨어서 음악했고 이제 미련 없이 그 이름 버렸어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버지 눈에도 나 조금은 불쌍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은데 아버지 원망하기 싫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바람 쐬러 나오자고 하더니 여기에요. 근데 여기 누구며요? 엄마 아는 사람이야? 선재야. 인사드려. 네 친아버지셔. 뭐?